없는 사람들은 내게 속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뚝심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과거를 돌아보면 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파선해서 선원 중에 한 사람이 무인도에 도달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야, 무인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모아서 오두막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구조되는 순간까지 이 오두막에서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두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밖에 없는 이 오두막을 태우시다니 하면서 참 아파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환히 비치는 불빛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함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불빛을 보면서 분명히 저기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함선이 도착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소중한 집이 불타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의 사건 뒤에는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묻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대는 태평 성화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전성기를 걷는 때였습니다. 그 전성기 때에 뜻밖의 원치 않는 해를 거듭하는 3년의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요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뭄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점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가뭄에 찌들리고 아픔을 가지고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 기근을 통해서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세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다윗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기근으로 굶주리는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기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신앙은 무릎 꿇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비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인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면 제가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런 간구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근의 원인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기근의 원인을 말해주기를 사울이 기부온 사람을 죽인 대가로 기근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겁을 먹고 이러다가 우리 족속이 다 멸망하겠다 생각하여 기부온 사람들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곰팡이 핀 그런 떡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몰아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부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게 헐가닥 속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서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아무리 손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깨트리면 그 피해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난 겁니다. 500년이 지나서 본문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아멘. 사울 왕이 등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5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등장했는데 이 사울은 민족 배타주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차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배타주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벗어나면 많은 차별주의의 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참 차별을 많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배타주의 생각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고 이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방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열심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기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추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 우리끼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배타주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교회 공동체에 매우 위험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을 때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유다를 위한 열심으로 기본 사람들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무시하고 그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기본에 하는 결국 하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기브온이 하늘 품고 있으니까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하늘 품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누군가의 하늘 품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아픔이고 힘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브온 족속이 협정 맺은 지 5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500년 전에 했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기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본 사람을 다 몰아낸 지가 이제 50년이 지난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이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년의 시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고 또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하는 모든 맹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마음의 맹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여 시침이 뚝 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기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내게 속해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 무엇을 내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 재수없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발견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3절에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했을 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물질의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무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본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자손의 일곱 명을 요구했습니다. 일곱 명을 요구해서 그들을 목매달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사람을 딱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사울이 지은 죄예요.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 일곱 명, 후손 일곱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상 죄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부모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자손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상속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다 멸절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손이 부모의 저주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나 조상들이 물려준 덕을 보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하게 적당하게 구별, 적당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결코 조상들의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부모의 죄나 조상들의 죄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보혈의 피만이 과거의 모든 부모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3, 4대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될지 몰라요. 부모가 정말 옳지 못한 죄악들을 걸어갔던 모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의 죄로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물려주는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일곱 명의 후손들이 지지멸절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아멘.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일곱 명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후손은 여덟 명입니다. 누구를 내어줄 것입니까? 여덟 명.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모든 왕위와 또 권력과 힘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 거절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했던 요나단.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지켜줄 것이다. 이걸 다윗이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 여덟 명을 요구했다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일곱 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므미보셋을 구별하여 아끼셨기 때문에 기본 사람은 일곱 명의 후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명의 후손들을 기본 사람들에게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일곱 명의 사람을 내어주는 선택,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법으로 적용한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지만 과거의 이 시대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만한 아픔을 가지면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내어주었던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바로 생각해 보면 신앙의 고착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죄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 습관, 잘못 이런 것들이 계속 굳어지고 굳어지고 굳어지는 신앙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잊어버리고 있는 나만의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불의와 실수는 있지 않으십니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자꾸 쌓아두는 신앙에 고착화된 이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놓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할 많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범죄와 습관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다윗이 사울의 손자들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처럼 참으로 어려운 것이 신앙의 고착화입니다. 신앙의 고착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꾸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이 문제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오늘 에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아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습관들이 고착화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공급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주시는 것일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